왜 이렇게 공격적인 건지. 이대로는 집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가까스로 다시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 스피츠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날카롭게 지저대는 개들과 문 앞에 쓰러진 한 녀석.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다치거나 아픈 녀석들이 또 있는지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관리의 흔적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개들.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제작진을 향해 짖는 개들 너머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건 온몸이 뜯긴 채 앙상하게 뼈를 드러낸 개의 사체였는데. 빈틈을 노려 공격을 일삼는 스피츠들. 그 속에 뼈만 남은 사체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녀석같이. 아, 얘도 상태 안 좋아. 그래.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 구조단체와 수의사에게 곧장 도움을 요청한 제작진. 마침 현장에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녀석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현장 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 잔뜩 예민해진 녀석들을 대비해 일단 방호복부터 갖춰입고 보다 신중히 개들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펜스를 준비한 구조팀. 잔뜩 흥분한 스피츠들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방 안쪽으로 후퇴시키는 구조 전문가. 곧바로 수의사가 투입돼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녀석을 데리고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녀석은 죽었나요? 네, 죽었어요. 싸늘한 죽음이 돼 있었다. 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지금 교상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 교상이요? 네. 물렸다는 말씀. 네. 구멍 뚫린데. 아, 그러네. 네. 목 뒤쪽 이빨 자국이 치명상일 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데. 몸 여기저기 물린 자국으로 보아 개들끼리 심한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된다는 수의사. 집안에 남겨진 이 개들이 정말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걸까?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거는 이 사체 있잖아요. 네. 이거 경찰이 와서 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증거를 남겨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일단 이게 겨울이어서 얼마큼 실내 온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오래된 곳이 많아요. 사망한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다니 이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 어쨌든 주변이 확인했었으면 바로 그때까지는 치료하러 가야 돼요. 주인이 있었다면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개를 키웠을 리도, 아픈 개를 이렇게 방치했을 리도 없었을 텐데.